이번에 조현대 위원장 그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처음에 그 좌파 주장을 했었다고 했다거나 아니면 음모설 같은 것들을 덮고 있다가 이제 북한이 한 소행이라는 것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에는 100%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요. 이제 한국 좌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왔느냐, 어떤 좌파들의 생각, 그런 지상주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종교 집단의 수준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신념이나 이념 내지는 생각이 종교적인 수준까지 진척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증거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토론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설득과 토론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천안함 사건, 소환 사건 문제는 과연 지금까지의 참여연대의 활동 상황을 볼 때 과연 이것이 비일상적이고 과연 특이한 경우냐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참여연대 활동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크기에서 분류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가 뭐 반미, 반대한민국, 그다음에 반자본주의, 반시장, 그리고 친북 내지는 친김정일 활동이 상당히 좀 일관되고 있었고 그런 일관된 활동 상황 중에서 이번 서한 사건도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인다거나 하고 있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또는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한 잣대 내지는 좀 엉뚱한 잣대를 두게 돼가지고 북한을 옹호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보면요. 지금 이번 그 천안함 사건과 거의 유사한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던 그 연평해전 서해교전 때 과연 참여연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NLL을 침범해가지고 우리 이제 해군이 대응 작용을 하고 해서 북한 함대 두 척이 침몰되고 북한 해군이 부상을 전사되고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만 이 연평해전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NLL이라는 것이 이것이 불명확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어떤 북한식 입장 대변하면서 대한민국에 훨씬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서해 교전 사태는 서해 5도 일대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적 시위가 한국 측의 위기관리와 예방 능력의 부족으로 군사적 충돌로 비화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LL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의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한이 관리능력이 없고 이런 남한의 책임을 많이 돌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 정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한 사건인데 2002년 6월에 이제 서해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북한의 연평해전 참패에 대한 복수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건데 북한 함대에 기습 포격을 해가지고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뭐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2002년 7월에 서해 교전 사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그 종교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가 일관되지 못한 점,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남측의 선제 공격 내지 간접 자극에 대한 의문에 주목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한 노력을 남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좌파들이 주장한 것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즉 지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남측의 선제 공격이나 간접 장기에 의해서 도발을 누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책임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때 그 토론회에서 한 가지 나온 말이 굉장히 좀 뭐랄까 센세이션 한 부분인데요. 강정구 교수가 이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의 선제 공격, 북한의 사격, 남한의 포격으로 이어진 99년 서해 대전을 상기시키며 99년처럼 남한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선제 공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99년 사태 이후에 남한에서 사관군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도 없이 모든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 2006년 7월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한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여인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강경 대응 논에도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취임 직후 미사일 협상을 중단시키고 북한에 대해 악의적인 의시와 군사적인 위협으로 일관한 미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대북 강경 지원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 군사 패권주의에 종속되는 한편 대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구축 환경 개선에 역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라고 미국, 일본, 한국 정부의 모든 책임이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참여연대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그들 국제적으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 유감을 딱 한마디 표현하고는 나머지 전체를 미국, 일본,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보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이중잣대를 많이 들이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모두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뭐 참여연대 하면은 박원순 대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화국에서는 호문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질문이 오자 다운표입니다.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늘 참여연대나 아니면 좌파들 주장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분명히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폐쇄된 것이라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어떤 분도 넘어가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 인권법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김정일 정권이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경제주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천안한 사건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참여연대가 지금 숨는 곳이 어디냐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다원주의, 다양성,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과연 다양성이나 다원주의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반응했었던가를 보면은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기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여연대 가장 많이 했던 소액 주주운동이고 기업 지배구조 운동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운동에서 참여연대는 뭘 주장했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기업 지배구조가 아닌 것은 전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양성이고 다원주의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오너 경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문 경영들이 경영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든지 그런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이 좋다고 내세우는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체적인 성격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민주주의에서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속에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몇 가지 특징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님께서 이번 사건에 의하면 굉장히 그 친종북주의적인 또는 친김정일 정권의 활동을 해오던 북한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그 큰 사건을 맞아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상당히 지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좀 모험을 하고서라도 보호하려고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지금까지 어떤 기업을 때리고 또는 뭐 기업 지배구조를 하고 이러면서 아주 그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해오는 것으로 박혀있던 이미지를 거의 명시적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